리뉴스는 리뉴메디 사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하고자 개설됐습니다. 리뉴메디 사업을 하시는 모든 리더분들에게 긍정, 기본, 열정이라는 리뉴메디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이 한층 즐거워지는 정보, 신뢰가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 불볕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한 일상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입니다. 전 국민 모두가 작은 실천을 통해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셀프케어 넘버원이라는 콘셉트의 리뉴메디는 지속 성장을 하며 기분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가파른 성장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분들의 정확한 광고 및 정보 전달에 대한 이해가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를 대상으로 식약처 지도점검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리뉴메디 본사에서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 및 각종 SNS, 매체 홍보용 전단지 등에 허위 과대 과장 광고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분들 또한 허위 과대 과장 광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광고 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피부세포 재생, 혈액순환 원활, 세포성장 에너지 공급, 사용 전후 사진, 타사 비방 금지. 특히 특정 배우와 회사는 리뉴메디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타사의 광고 이미지를 블로그나 SNS에 게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사실과 다른 표시 및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할 수 있는 행동, 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추천, 보증 등을 금지합니다. 특히 항암, 항염, 당뇨 치료, 항알러지 등과 같은 단어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스병 등과 같은 의약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해당하는 체험 사례 후기를 공유하는 것 또한 과대 과장 광고입니다. 그 외에도 명현, 호전 반응, 당 독소와 같은 단어의 사용을 금하며 타사 비방 또한 금지된 제품 홍보 및 정보 전달 방식입니다. 깨끗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마케팅 파트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계로 나아갈 리뉴메디의 성장과 더 나은 삶을 선택한 리뉴메디 리더님들의 미래를 위해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표기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